너가 덕분에 큰 거 하나 배웠다. 말귀를 하도 못 알아먹어서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셔갖고 쥐도 놓지 않고 가르쳐드린겨. 거창하네. 아니 누가 보면 임금님 밥상이라도 차린 줄 알겠어.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다 배움이 있는 법이야. 너도 좀 배워. 글쎄 난 누구처럼 대단한 스승님이 없어서. 미안하다 우가. 밥은 좀 태웠다. 아니 다시 잘 배우면 되지. 아니 무도가 유리 다음엔 잘할 것 같지? 영 소질이 없진 않아요. 그렇게 평가해 주니 고맙다. 왜 설거지는 혼자 해? 설거지도 훌륭한 제자랑 같이 하자 그러지? 서열이 밥상을 차렸는데 그럼. 뒷정리는 하인이 혼자 해야지. 유리 가르치니까 좋았어? 유리가 제자였으면 좋겠어? 서열이 제자였으면 편했겠지. 성실하고 말 잘 듣고. 누구처럼 게으르고 제멋대로는 아니니까. 스승님, 바람 피지 마. 뭐? 아무리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제자가 탐나도 어차피 스승님 제자는 나 하나야. 스승은 두 제자를 거두는 게 아니야. 그래야 제자도 두 사부를 모시지 않지. 너 지금 내가 서열한테 요리 좀 가르쳤다고 승질내는 거야? 나 성질나. 어떻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제자 앞에서 딴 녀석을 가르칠 수가 있어? 팥쓰는 법이든 간 맞추는 법이든 나한테만 가르쳐. 딴 데 보는 거 배신이고 바람이야. 하! 배신까지는 어거지로 일을 해보겠는데 바람이라니 어이가 없구나. 분명 눈에 바람이 불었는데. 그건 뭐지? 또 뭐? 무다가 바람 피지 마. 나 너무 서운해. 기분도 나쁘고. 이렇게까지 독점력이 강한 제자인 줄은 몰랐네. 그래 알았다. 앞으로 내 제자는 아침부터 꽉 먹고 헛소리나 해야 되는 자공 너 하나다. 됐냐? 무도가! 무도가! 도련님, 다른 분들을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따르는 것도 바람인가요? 아니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. 대신 다른 도련님들한테는 조금 냉담해. 미안해.